대박, 이거 보여? 오야 포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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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 혼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야! 너! 바람아, 네가 이렇게 좋은 상자를 쓰고. 지금 언니를 봐. 지금 후추언니 지금 흘러내린다. 지금 박스에서. 어? 지금 몸을 기댈 벽이 없다 박스에. 바람아, 어? 양심이 있으면은 너랑 정세이가 뿌신 박스에 들어가 있어야지. 어? 네가 뭔데 이 후추 전용 박스에 들어가 있고 후추는 이렇게 어? 다 부서진 어? 박스에 있냐고. 어? 이렇게 늦게 온 애들 답게. 늦게 온 애들 답게 너 딱콩 맞아. 후추. 후추 내가 박스 새로 사줄게. 응? 그렇게 정색이 주니어가 된 다람이. 그런데 입양 신청이 들어왔다. 나한테. 다람이 입양자를 보기 위해 행차하셨다. 아니 어떻게 주려고 그래. 뭐야? 정들어서. 아직 보호소엔 다람이의 가족들이 남아있다. 다람이는 보호소 소속이기 때문에 입양 첫 번째 관문은 보호소에 와서 봉사하는 것. 팔 봐봐요. 네. 와. 아프겠다 이거는 씻을 때. 많이 아프고. 괜찮아요. 봐야 돼요? 지금 저쪽만 전체 거려요. 오이. 잠만 자지 말고 무슨 잠을 지금 가서 해야 될 거. 일단 첫 번째 발톱 깎을 때 지랄하지 않는다. 그거랑 두 번째는 일단 약 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어. 뱉지 말고. 세 번째는 거기서 다른 고양이 형님들이 있거든? 거기 가서 나대지 마. 놔. 아파.
가기 전에 세수 한번 하고 가자. 안녕하세요. 아, 늦어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너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치? 이게 얘 엄청 작아. 얘 진짜 커. 얘는 좀 낯을 안 가려서. 아니면 더 키워. 바람이가 멀미를 좀 감기가 엄청 심해요. 콧물, 눈물? 그런데 이거는 병원 약인데 다람이가 진짜 안 먹어요. 저쪽에 눈물 짜고 있잖아요. 저쪽이 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유산균인데 다람이 무조건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있어요. 얘는 다람이 제 헛배살 때문에 혹시 애들한테 그거 될 것 같아서 그냥 해줘. 야, 오빠는 얘가 너무 생각해. 다람이 어떡해? 너 진짜 말 많다. 여기 귀에 피가 났네요. 여기 귀 안에. 얘는 다람이도 왔다. 어, 닦는 것 좀 알려줘, 다람이. 응? 몸 닦지 말고. 냄새가. 다람이의 새 이름은 몰라 인스타그램도 생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다람이가 새 집에서 감기도 낫고 튼튼하게 자라길 기도해주세요.